네, 안녕하세요. 펌프웨이트 조정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전번에 저희가 WSL 버전 2 위에다가 칼리 리눅스 가상 환경을 설치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인도우즈 터미널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속을 해서 저희가 이제 활용법까지 살펴봤는데, 이번 시간에는 이 칼리 리눅스에다가 GU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통 이제 윈도우즈 사용할 때도 이렇게 GUI로 사용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VMware 워크스테이션이나 그런 거 해스크로 사용할 때도 이 칼리눅스 GUI 버전을 가상 환경을 불러와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설치했던 칼리 리눅스에다가 도구를 설치를 해서 GUI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에는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이러한 GUI 버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뭐 RDP 같은 경우나 VNC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칼리 윈 KX라고 하는 도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설치를 해야 돼요. 그리고 칼리 공식 페이지에서도 요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윈 KX죠. 자,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 이제 설명을 보시면은 저희가 설치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다 설치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GUI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. 설치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. 여러분들이 앞에서 요 문서에서는 앞에는 WSL 버전 2를 설치, 윈도우즈에 설치하는 과정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. 이제까지 제가 앞에서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앞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apt 업데이트를 통해서 패키지 저장소를 업데이트하고요. 최신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스톨을 이용해서 칼리 윈 그다음에 kx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설치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럼 나머지 다 설치가 되시면은 이런 화면들을 볼수 있습니다. 자, 뒤에 보면은 이제 제가 설치를 했던 히스토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건데, 이런 식으로 sudo apt install kali-win kx라고 명령을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부가적인 패키지들이 설치가 됩니다. 거의 뭐 리눅스의 모든 이렇게 도구들을 설치할 정도의 수준으로 많이 설치가 돼요. 그만큼 이제 칼리눅스 GUI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. 그 리눅스 GUI에서도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설치하게 되고요.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. 저도 이제 뒤에서 지금 다 설치가 됐는데, 요거 설치하는 동안에 제가 성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, 한 20분 정도? 20분에서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다 설치가 되면은 kx라고 명령어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주시고, 다시 확인만 해주시면은 이렇게 5901 포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세션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디스플레이가 알맞지 않게 되는 건데, 한번 KX로 명령을 한번 다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 설치하고 KX라고 이렇게 명령어만 입력하시면은 디스플레이가 하나가 이렇게 뜨죠.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칼리 리눅스에서 이전에 VM에서 사용한 것하고 동일하죠? 근데 이제 도구들이 현재 보면은 이제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죠. 요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고 난 뒤에 또 보면은 이제 세팅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좀 사용을 해볼까요? 얼마나 똑같은가요? 조금 이제 VM에서 GUI가 원래 설치되어 있던 거하고 한 거하고는 조금 끊김 현상이 있긴 있어요. 이건 이제 VNC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접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디, 저는 이제 루트로 다시 전환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접속을 했던 상황인 것이고요. 자,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칼리눅스 사용하신 분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F8키를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게 처음에 실행할 때 저도 좀 당황스러웠었어요. 이게 풀 스크린으로 되다 보니까 컨트롤 탭도 안 먹고 이 안에서요. 그래서 그때는 이제 F8을 입력 누르시면은 저희가 풀 스크린을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체크가 될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창이 이렇게 하나가 생기죠.
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F8을 눌러서 옵션을 여러분들 제어하시면 됩니다. 지금 보면 이제 타이거 VNC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접속을 한 상황인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칼리눅스 GUI까지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.